내후년 개발 예정인 광주시 쌍령공원 부지가 광주시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신동환 광주시장과 공공개발을 내세우는 지역 정치인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용석 기자입니다. 연면적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쌍령공원 부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라서 오는 2022년 5월 중순 이후에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부지가 이 광주 지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서로 다른 개발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분원 추진 방식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생각 있으십니까? 감사? 감사로 감사 받으실래요? 신동원 광주시장은 쌍용공원 인근 양벌리 일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광주시 핵심지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용공원 포함 3대 공원 개발 방식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간 많은 고민과 잠못 이루는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LH를 통한 공적 개발이 진행돼야 난개발도 막고 공공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공원부지 4곳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중 오포읍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부지가 민간 개발에 적당하다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이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